한 사람의 삶의 흔적이 눈빛과 주름 마디마디 고스란히 녹아든 극사실적 초상화. 한지에 수놓아진 풍경인 듯 사람이 어우러진 듯한 관념적인 모습.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청담일대 화랑에서 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미술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작품들도 많고 또 되게 명품들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어서 되게 좋게. 18개 화랑이 뭉쳐 동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청담 미술제는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지난 1991년 시작. 지역 미술 축제로는 가장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전을 찾아오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일반 관객들이 미술제를 하게 되면 조금은 부담 없는 마음으로 아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소외됐던 미술 작품들이 다시 사람들의 곁을 찾습니다. 청담미술제 일환으로 추상의 재현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몇 년간 구상미술에 밀려서 좀 많은 컬렉터분들한테 등한시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를. 강남의 아트 문화 수준을 뉴욕의 맨하탄, 파리의 샹젤리제, 독일의 갤러리 스트리트에 버금가도록 한다는 것이 미술제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작가만 어떤 세계적인 작가에 아직 데뷔를 못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작가로 국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영 아티스트를 우리나라 젊은 작가를 빨리 키워 세계 무대에 내놓는 겁니다. 강남의 소비 문화 속 예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된 청담 예술제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TBS 양가희입니다.